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습카풀입니다. 연습카풀입니다. 저희가 영상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구독자님이 150명이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야기해볼 컨셉은 저희가 연애 초반부터 데이트 내용이 뭔지 안 알려주고 혜연이를 데리고 가서 데이트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혜연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게 좋은지 싫은지 한번 저희 데이트 속에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죠. 다시 같이. 그러면 영상을 보시죠. 나와 나와. 멈춰 서세요 거기. Nope. 복장 검사를 시키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요? 구두를 신고 오셨네요. 뭐 하는지 알았어 이때? 아니 아니 이때 불길한 예감은 들었어요. 왜? 아, 내 복장과 맞지 않는 뭔가를 하겠구나 이 생각?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인천. 아유 조금만 나가자. 왜? 따뜻해서? 부천 사람 사는 사람들은 여기로 소풍을 옵니다. 어렸을 때. 저 십몇 년 전에 여기, 아 10년 전? 예 아닌데 십몇 년 전에. 20년 전이지. 태연아. 오빠 초등학생 때 왔을 거 아니야? 아, 그럼 20년 전이지. 중학교 때야. 15년 전. 여기로 소풍으로 와요. 뭐 좀 먹고 갈까? 응. 배고파? 아니 나 뜨거운 거 먹고 싶어. 우동 우동? 라면. 랏? 짜자잔. 인천 대공원에 왔으니까 먹어야 돼요. 얘는 먼저 먹어.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어어 소떡 키스. 왜 이렇게 먹어? 조금 설레는 것 같다. 그래? 오늘 다 좋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돌 같은 거 있는데 뒤에 가서 돗자리를 숨어서 깔았어요. 바람막이를 하나 앞에다가 두고 그랬는데요. 혜연아 너 여기 앉아, 여기가 따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았는데 계속 춥더라고요. 근데 오빠 자리에 살짝 가봤는데 햇빛이 드는 거예요. 누명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둘 다 얼굴에 정확하게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 오빠 자리가 훨씬 따뜻했어요. 누워 누워 누워. 그늘에다 앉혀놓고 바람 불게 하고. 지금 그 뭐야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 구르륵 짝짝 구르륵 짝짝. 얼굴 왜 이렇게 하얘?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웃어요. 오빠 이성이 하늘 닮았잖아. 하늘 닮으면 눈 뜰게. 하늘 닮았대. 이게 진짜로 햇빛이 너무 세게 비쳐서 눈이 안 떠져요. 제가 이때 찍은 핸드폰 영상을 첨부를 해드릴게요. 근데 웃어요. 오빠 이상해 하위탈 같아.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빠도 좋아요. 짠. 자전거 타지롱. 자전거 타지롱. 타지롱. 인천대공원 자전거 데이트. 날씨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저희는 지금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오빠가 저한테 이런 거 한다는 말 하나도 안 해서 저 지금 구두 신고 있어요. 저도 뾰족 구두요. 심지어 치마 입고 있습니다. 오빠 너 스페이스 광고 모델 같아요. 나이키 입었으니까 나이키인가? 오늘도 나는 달린다.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맥. 여러분 지금 오빠 자전거 뒤에 있는데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이런 걸 왜 찍냐고. 속옷 색깔까지 다 나왔잖아. 너무 좋다지. 근데 날씨가 조금만 바람이 덜 불었어도 행복했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추워해서 오빠가 혼자 자전거 반납하러 갔어요. 너무 따뜻해요. 오빠가 히터랑 뜨거운 거 틀어줬어요. 인천공원, 응? 인천대공원 데이트 끝! 앙! 신흥! 오빠, 오빠! 자!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뭐 가끔은 혼자 계획해서 짜는 데이트가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트의 장점과 단점 실제로 어땠는지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커플은 호연이 오빠가 데이트를 많이 짜오는 편이고 거의 저는 거기에 따르는 편인데요. 그렇지. 엄청 추웠고요. 제가 또 오빠 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구두 신고 치마도 짧은 거 입고 옷도 춥게 입었거든요. 근데 자전거 탈 때 특히 치마가 너무 신경 쓰이고 또 그런 게 더 추억이었겠지만 불편한 점이 조금 많았던 데이트였습니다. 장점은? 장점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할 장점은 아닌데 희연이가 진짜 데이트 생각 같은 걸 항상 하나도 안 해왔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제가 맨날 생각을 해갔던 것도 있었고 제가 말 안 해주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저 나름대로 거기서 되게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데이트를 준비했을 때 행복해하는 혜연이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애 초반부터 오빠가 말한 것처럼 항상 오빠 데이트를 준비해오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항상 이벤트 받는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막 속초에 데려간다든지 막 바다에 데려간다든지 제가 흘려 했던 말들을 가보고 싶었던 곳 말했는데 데려가고 그런 거를 다 기억하고 데려가 줬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자전거 타고 싶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오빠가 그거를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자마자 데려가 준 거라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되게 이벤트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일 때 뭐 구두는 신고 오지 마라 뭐 편하게 입고 와라 이런 팁을 주고 싶은데 사실 이런 팁을 주면 알잖아. 그치. 오늘 뭔가 활동적인 걸 하려는가 보다. 오늘 뭔가 좀 핫플레이스에 가려나 보다. 그런 걸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아예 이야기 안 하거든요. 팁을 웬만하면 주려고 노력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남자친구분은 차에 담요랑 슬리퍼 겉옷, 운동화 그런 거를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편집한 영상을 올릴 때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날씨가 그래도 아직 많이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네. 혜연이 보고 일본인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 일본인 아니에요. 일본어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약간 일본어 발음이 있어. 아, 나 한국어 한국 사람입니다. 비. 자기가 처음으로 데이트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딱딱이다. 그러면 구독하셨죠? 좋아요도 누르세요. 안녕.